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하가시는 뼈있는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단 연사에 앞서 약간의 좀 다소 좀 저급한 언어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국제정세를 거스르는 외교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떠나고 외국인 자본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치솟는 물가상승과 세금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도 안 되는 국방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긴축을 하려는 움직임, 또 국내에 비이상적인 보직변경과 전출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보니 더 이상은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동일도 되지 않은 이 판국에 북한의 핵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상태에서 왜 이 나라 정부는 말로만 평화라는 명목을 앞세우며 북한도 하지 않은 군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개성 문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정녕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통령으로 위장한 간첩입니까? 아니면 이북 주민들의 원수이며 고난의 행군을 이란 명목하에 300만 인민을 아사시킨 김정일의 아들이자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총과 화염방 사이로 태워 죽이고 형제를 화학무기로 암살하고 자국민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을 위한 기쁨주를 위해 속옷 38억 원어치나 사며 지 몸무게 조절도 못해서 엉덩이 오딱지 못하는 기만 돼지이며 북한 시대의 최고 살인마 김정은의 친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놈하고 희덕거리며 냉면을 먹고 악수하고 온 사람이라니. 제 속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은 TV에서나 등신 천지처럼 허시시 오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한 시대의 최고 변태인 살인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 정상들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찾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 우린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없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이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위장 평화 공세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는 평화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과정에서 인해 평화가 깨어졌고 또 전쟁이 일어났는지 또 어떠했는지 어쩌면 저 북한은 말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또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역사를 또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까? 돈 주고 사는 평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붉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푸른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청년들이여.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나온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쓴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왜 젊은 사람을 양성하지 않으셔서
이 사태를 만드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이제 나오셔서 소통하십시오. 소통하고 묵치십시오. 애국은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한 음악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